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트랜스포머 5편,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프라임 보이저 클래스 완구입니다. 이 보이저 클래스를 발매된 옵티머스 프라임은 트랜스포머 4편에 등장했던 기사 형태의 옵티머스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우선 비클 형태부터 살펴보자면 트랜스포머 4편,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에 첫 등장했던 옵티머스 프라임의 트럭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불꽃 무늬도 있고, 이렇게 배기구도 있고, 기존 트랜스포머 1편부터 3편까지 옵티머스 프라임과는 조금 다르게 생긴 트럭입니다. 뒷부분에는 방패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방패를 분리하면 이렇게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검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도색도 깔끔하고, 그리고 파란색과 붉은색 색분할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량에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비클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로봇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보이저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의 로봇 형태입니다. 트랜스포머 4편에 등장했던 기사 형태의 옵티머스 프라임인데요. 기존의 옵티머스 프라임과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굉장히 호불호가 갈렸던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조형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어깨가 넓은 느낌은 있지만 옵티머스 프라임의 갑옷 같은 부분 굉장히 디테일이 좋고요.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회색으로 표현된 팔과 허벅지 때문에 이 색깔 조합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코믹콘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에 비해서 도색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정판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완구라서 관절도 좋고 뭐 팔도 들리고 팔꿈치도 돌아가고 그리고 다리 관절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넓어서 균형 잡기도 굉장히 쉽고 잘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의 팔에는 방패가 장착되어 있는데 오른팔, 왼팔 양쪽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등에 꽂혀있는 무기는 이렇게 뽑아서 손에 장비가 가능한데 영화에 나왔던 길고 멋진 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에 나왔던 옵티머스 프라임의 멋진 모습을 간략하게나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보이저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은 깔끔한 비클 모드와 멋진 로봇 형태, 그리고 크기도 적당하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게 나온 정말 잘 만들어진 보이저 클래스 완구입니다. 트랜스포머 4편부터 쭉 이어진 옵티머스 프라임 완구와 비교해서 관절도 많고, 그리고 등짐도 이 정도면 깔끔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도 좋은 멋진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제품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도색이 더잘돼 있는 한정판 옵티머스 프라임도 한번 소장해 보고 싶고, 그리고 스튜디오 시리즈에 이 기사 형태의 옵티머스 프라임이 발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옵티머스 프라임의 완구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